안녕하세요. 테일의 DDS 넷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티브이다. 안녕. 엔딩을 한번 본 뒤에 지고 쳐다 호. 신식부 이 처음에 이전까지 본 적이 없던 퀘스트가 다 했다 호. 저기로 가보겠다.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천사의 날개를 사용. 에이. 아, 저 살아났다. 불량이라고. 이케마셈. 아르지요. 뭔가 상당히 뻔뻔스럽네요. 비키나사이. 마엘인가호? 도대쇼? 직접해라 싫은데 수업다 직접해라 싫은데 재밌구나. 직접해라 선택해볼까? 그래도 눈 달고 보. 아직까지 안 벗겨놨나 후? 도대쇼? 도대쇼? 맞다 너. 사마엘인가 후? 또 어떤 괴상한 상대일지. 아 맞아. 레이브는 하고 가야겠지요? 여기 돌 줄이자. 아예 그냥 대놓고 있군. 소년. 내 발 너무 빛내고.
이번 3화에 뭔가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사마엘이 카데시스의 우두머리로 나온 건가? 나마다 소원에 나다. 마토큐를 시열고 한번 때려볼까 봐? 분신은 될거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경화수를 썼다. 원체 본단 먹으라. 나 아마도 꽤 에너지가 많네요. 여기 리리시아 있는데요. 그 정도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원차 언더 한 번 더? 죽음파리의 장애 안 보라. 라스타 캔디. 신차를 한번 먹이자고. 라쿠모. 반. 두 번. 세 번. 4번. 아, 체력 꽤 많네요. 회복도 하네요. 아하, 또 쓰나? 하필로 주임은 걸리나? 릴리스가 걸리냐? 얘네들 뭘 쓸까? 주사를 쓸까? 아니면은 주사를는 파마겠지? 정화술이나 써두자. 아서 마마 말이오 쓰나?
체키해 줍니다. 헉. 원샷에 건다. 마우스 아켄디 한번 쓰자. 헉. 얘를 먼저 보내버릴까봐. 무라쿠모. 다이 씻으며. 얘는 괜찮다. 별로 무섭지 않다. 와이스는 물리 공격밖에 안 써가지고. 경화술. 정리 한번 쓰자. 라우스 젠디 분신 창조. 마크보다 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좋다. 아, 주인공 계속 빨리 허. 완초의 헌덧. 제 뚫는 투기가 확실히 약해졌네요. 아, 주인공 쓰는 걸 잊었다. 허. 뭐 별로 피해는 없지만. 허. 경화수월. 장례다. 호. 여사 캔디. 락쿠모. 소소하네요. 호. 뭐가 차지를 쓰네요. 신 창작.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일까, 호? 끝나네, 호? 아디시들의 소원하는 게 특이하지만 별건 없었다, 호? 치웠다. 아, 마일의 사룡으로 나왔구나.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세븐 시키자.
素晴らしい。이런 투기라던데요? 별로 쓸리는 없을 것 같네요. 잘 말인가? 어? 어? 바로 퀘스트가 또 뜨네요. 무슨 취미? 다른 세계인가? 素晴らしい. 聞きなさい. 루시퍼의 인자라고? 응? 근데 주님이라니? 마세마자가 인자를 섬겼다고? 아, 와일드 인자? 이것도 뭐가네요? 아르지요. 얘 자꾸 주님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명령을 받고 있는 건가? 여기 들어가면 사탄으로 싸우는가? 이게 쉽을까? 예술어가 있는 곳으로 왔다고? 사탄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아, 이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버즈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 선배, 나랑 같이 싸워줘. 예술아와 함께 사탄과 싸우겠다고? 좋다, 반다워. 믿을 만한 녀석이 이제 별로 없다.
사탄을 최대한 1회차 플레이 DLC도 안 쓰고 노가다를 안 했을 때 제일 안정적인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이게 제일일 것 같다고. 주인공 보겠다고. 주인공이 가진 전용 스킬 중에 그래도 가장 화력이 높을 걸로 생각되는 환월 성광을 채택했다고. 환월 성광은 전턴에 회피를 했어야만 공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한데 일단 화력 자체는 좋다고. 당연히 경화 수월을 넣었고 마가치 회복 같은 걸 위해서 사색기 춤도 넣었다고. 원력 간섭은 다음 차례로 돌리면서 MP를 회복한 데 쓰기에 넣었다고. 윤달, 월사르기에 그리고 파마 세팅했다고.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해줄 건 노른이다호. 앞서 이슬하나 시바전에서도 그랬지만 유니크 스킬로 프레스 아이콘 손벼 없이 돌아가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호. 마스터 캔들 쏴줘야 되고 해보고 그냥 메디라마로 이 정도만 해도 회복량은 충분하다고. 마찬가지로 디스도 비싼 역할리에서 넣게 했는데 당연하지만 레벨업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굴 투지에 이 악물기까지 넣어다. 그리고 발도 바알이 아니고 다른 대대도 괜찮긴 할텐데 어쨌든 마신족의 이 마카토키 유력 이걸 쓰기 위해서 채택했다흠. 아이고 화염 주문 위주로 편성했는데 사탄의 부하 악마 중에서 화염 약점을 지르기 위해서 넣었다흠. 아리는 이번 싸움에서는 일단 랜덤화이저 걸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사탄 상대를 공격해서는 사실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테라스를 넣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물리 스킬 위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일단 물리로 세팅했다고. 하지만 화염이 주특기이기 때문에 화염으로 편성해도 문제없을 것 같다고. 어스름 일섬에 용의 눈, 짐승의 눈까지 넣었다고. 요코도 사실 역할을 잘 해주는데 원초의 혼돈 가지고 상대방 능력치 낮추는 역할에
출중하다오. 아, 다만 이번 사탄하고 상대할 때는 요거 없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아, 쓰지 않고 그냥 놔뒀다오. 쓸 수 있으면 사실 다재다능에 쓸 수 있다오. 원칙 혼돈도 쓰고 회복도 하고 라사 캔디도 써주고. 시반 역시 단다바 때문에 쓴다호. 단다바로 사탄 로보의 방어력을 두 단계 낮추거든 호.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 호. 이번 사탄전의 핵심은 인수라다 호. 인수라의 스킬도 좋은 게 많다만 이 혼돈의 이치를 써야 된다고. 혼돈의 이치를 써서 사탄의 프레스턴을 두 개로 줄여두면 그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번 사탄전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끝내기 위한 최고의 게스트다오. 시작이다오. 시작하자마자 메기도아크가 날아온다오. 이 메기도아크는 한 명한테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힌다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플레이 했을 때는 레벨 98시바도 절개 된다오. 일단 주인공은 불신을 먼저 쓰자 후. 그리고 경화수월은 경화수월을 써야 된다 후. 그리고 시반 탄다바로 역시 방어력을 빨리 낮춰줘야 된다 후. 맨 처음에 노릴 거는 사탄이 아니고 제 옆에 사탄이 포함한 거다 허. 사탄이 포함한 거 둘 하리티하고 티타냐였는데 하리티는 맨 먼저 흡수하는데 흡수한 다음에 사탄이 완전 회복을 한다 허. 그리고 옆에 티타니아는 흡수한 다음에 자기 능력치를 올릴 텐데 이게 인쇄의 혼돈의 시다. 이제 이번 혼혈의 핵심이다. 사탄의 브레스턴을 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일단 공격을 하지 않고 40킬의 춤 같은 걸로 턴을 넘긴다.
하타는 메어너프 확률로 맥이 돌아오신다 호. 이것도 위력이 대단하긴 한데 아군이 전혀 못 막을 수준은 아니다 호. 아군은 빨리빨리 조치해주면서 싸야 된다 호. 지금 맨 먼저 노릴 거는 해보고 싶지는 하리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 티타니아의 노래였다 호. 첫차니 흡수하면 그 악마의 내성도 같이 흡수한다 호. 티타니아 화염약체이기 때문에 지금 미트러스와 바알이 타격할 거다 호. 온도에 있으면 메타 응가를 줘야 한다 호. 마가치를 모으더라도 공격을 바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 후 일단 최대한 빨리 티타니아를 타격해서 타니아를 흡수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후 사실 이렇게 서둘 필요도 없는데 티타니아를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 다음 악마를 소환한다 후 어차피 하리티로 회복을 할 테니까 사탄은 아예 건들지 않고 놔두고 있다 호. 애매함은 조대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호. 특히 노르는 왔다갔다 하는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 안되니까 활용을 잘 해야 되겠지 호. 사탄은 흡수하기 전에는 일단 초기 스킬만 가지고 공격하는데 거의 웬만한 맥에 돌아오실거다 호. 여기서 주인공이 경화수호를 안쓰면 그러면 맥이도 아크로 직접 타격을 해온다 호. 그러면 오래 버티기 힘들다 호. 주인공은 일단 턴도 벌어야 되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사탄이 하리티를 흡수해서 해보가 뺏겨지 일단 공격은 참겠다 호. 빨리 가라 호. 엄도대시 안쓰지 호. 그런데 아마 다음 편에 흡수를 할 것 같은데 호. 해보기나 해둘까 호. MP가 딸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계속 회복을 해줘야 된다 호. 오히려 간섭은 프레스튼 손목 없이 다음 턴 가니까 상당히 좋다 후 턴 소모하는데 아 다음을 넘기는데 프레스튼 없이 넘기는 게 좋다 후 마라치가 다음 턴에 모이는데 다음 턴은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다 후 나왔다 마라치 강타이다 후 흡수하면서 그 악마의 HP, 남은 HP까지 모두 흡수한다. 그래서 회복하고 그 악마의 내성도으로 변화한다. 지금 하리티를 흡수하기 때문에 충격 약점이 생겼을 거다. 만약 충격 스킬로 주인공 키워놨다면 지금 이후 공격할 기회다. 하지만 이번 주인공 파마 스킬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파마
파마 약점은 아니긴 해도 파마를 쓰는 동안에 공기가 돼야 되겠지. 애매하고 그냥 이거 쓰고 넘기는 거다. 나는 너무 쉽게 실수하는 게 아니라서 겁먹지 않고 하는 게 좋겠다. 사탄 좀 몇 번을 실패했었는데 지금 이 방법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탄을 클리어할 수 있다. 아, 회복하는 거 보라. 저렇게 회복하는 녀석이 나중에 또 나온다. 이수라는 한 번밖에 회복을 안 했는데 아, 완전 회복. 얘는 놔두면은 계속 회복한다. 이번에 타격할 거는 아라하바키다. 아라하바키가 파마 내성이 있어서 쟤를 흡수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주인공의 관통 스킬을 쓰면 되긴 하는데 이번엔 그런 거 없이 그냥 분신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 진해 불러올까? 아, 별로 역할을 못해줄 것 같은데. 요시치네는 텀블을 얻기 위한 여차인데 레벨도 높지 않아서 역시 한 방에 죽네요. 그리고 지금 이전투는 플랫선 하나하나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저번 시바나 인수라전하고는 지금 다른 양상으로 전투하는 거라서 하늘 섬광으로 타격하자고. 하늘 섬광. 어우, 멋있다. 이래서 주인공 전용 스킬을 쓴다. 우리 신효과가 지금 유력에 들어있어가지고 다음 공격도 또 저렇게 4번 연속으로 공격이 들어간다. 크리티크만 잘 터져주면은 지금 다 들어가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시첸 역시 그냥 들어가나. 사실 이 싸움에서는 큰 역할 못한다. 사탄 HP 반 정도는 깎았으면 좋겠는데. 어, 크리티컬. 아예 안 되네요. 타수가 많아서 크리티컬 한 번씩은 터지는데. 그래서 일부러 분신을 했다. 분신하면 한타 한타 공격 자체는 조금 낮아도 4연타가 들어간다. 이제 사치효 지모에만 전 날리자. 오, 멋있다. 인사는 제가 마신 우리가 전멸하는데 지금 든든하네요. 어, 또 크리티컬. 정화수를 써야 될것 같다. 생각보다 데미지가 덜 들어갔네요. 바로 하와키에 채웠다. 아, 말이 자네요. 주인공은 인수라 허물을 장착해서 일단 상세상 무효다.
일단 발 집어넣자 흑. 노련이 지금 열일 해야 된다 흑. 우리 힘 맛없어 상당 수련 먹었다 흑. 언더이시 이지마고 쌓인다 흑. 이런 타임을 아쉽세네요. 이게 하다보면은 어느 타이밍에 지금 사탄이 악마를 흡수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일단 우리 편을 정비해야 되는데 누구를 부르지? 아, 요코 쓰고 싶다, 후. 일단 디스 나와라, 후. 디스도 랜덤아이드로 제 역할은 해준다, 후. 제 타이밍이 들어왔을 때 공격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라사 캔디 랜덤아이드는 중요하다, 후. 가능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써주는 게 좋다, 후. 이거에 맡은 EX. 아, 인수라도 한 방에 가니. 아, 이제 나왔다. 저 케완을 흡수하게 유도해야 된다. 케완은 파마가 약점이다. 케완을 흡수하면 사탄한테 파마 약점이 생길 거다. 파마 약점이 생기면 약점 연타에서 프레스턴 이득을 보면서 공격할 수 있다 후. 케아이 나왔을 때 승부를 봐야 된다 후. 문제는 어느 타이밍에 흡수를 하느냐인데 아마 지금 소환수가 3턴 뒤에 흡수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아, 디스는 43레벨에 지금 고생한다. 여기 이 시연인데 튀어나올 짬이 아닌데 미안하다. 내가 마더스가 없어서 마더스 노가다를 했으면 히어 씻었는데 바를 코스 주는 게 맞나? 아, 잘 공격 맞고 눈을 뜰 것 같긴 한데 그냥 예치 뱀피 펴거나 했다. 역시 다행이네요. 디스 역시 한 발에 죽는군. 아 잠깐. 아. 아, 실수했네요. 아. 아니, 괜찮다. 어쨌든 뭐. 텄네. 오, 크리티컬이 많이 나왔네요. 마가치 계지만 채워놓으면 된다. 이번 턴에 최대한 타격하자.
타격하는 차에도 혼돈이 치는 사이렌다 후. 아, 크리티컬 쳐 나오지. 아, 아, 나왔다 후. 아이, 이거나 받아라 후. 크리티컬 나왔다 후. 좋다 후. 이제 빨간색 이제 사탄이 좀 힘들겠군 후. 몸이 좀 되네요. 판단 살려놔도 큰 문제가 안 된다 후. 판다도 정격 약점에 파마에는 내성이 없어서. 하늘 발자 후. 땅 경화수를 생겨왔겠다 후. 소마를 아껴 필요가 없다 후. 오, 둘이 같이 피했네요. 이슈라도 능력치는 좋아서 일단 경화술은 중요하게 먼저 쓰자 후. 이슈라도 MP가 많이 떨어졌네 후. 노력 투사한다 후. 일단 라스트 킨들 써야 되겠지 후. 응? 체온을 흡수했다 후. 그럼 이제 사탄한테 파마 약점이 생겼을 거다 후. 다음 놈 후사위 전이 지금 승부처다 후. 아군을 빨리 불러넣는 게 좋겠다 후. 마가체 스킬. 체온의 마가체 스킬은 부위 흡수 기술이다. 일단 아군을 주체들 올려두자. 랜덤 아이도 걸어놓고. 어울들이 아아아 노루한 데 쌈나 허. 아, 노루는 새 MP도 거의 없었는데. 아, 마가씨에게 이제 다쳤다 허. 응? 아, 씨, 뭐.
그러네요. 지금 타임에 공격을 얻겠네요. 일단 바알을 내보내자. 바알은 이제 공격 역할은 다 했고 망아치기 유력을 위해 필요하다. 잠깐만. 아, 어쩔 수 없지. 반단 전체 약체입니다. 턴이나 벌자. 응? 아, 착각했다. 아, 그렇네요. 자원전을 공격해필 못해서지요. 아까 확인을 했었는데 하는 수 없지. 망아치 게이지 다시 모으죠. 아, 지금은 파마약 좀 사라지기 전에 공격할 타이밍 한번 나올 거다. 아, 드디어 3마리씩 부르네요. 체력 1장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부하 악마들을 총 3마리로 부른다. 저기 이제 야탈 라이언스가 파마 무효다. 제가 흡수되기에는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프닐에는 빙결 전격이 약점인데요. 야타우라스가 주설 약점이니까 일단 야타우라스 때리자. 후 노른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후 선물을 승인 아케시오. 노루 참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네요. 아, 이슬라도 MP가 다 떨어졌네요. 이 거의 마지막 대가는데 좋다. 소마를 쓸까 고민했는데 사실 아끼기가 별로 없기는 한데 어차피 이 전투가 이 게임 마지막이다. 다음 턴에 승부를 봐야 될 것 같다. 랜드마이드 걸 타이밍이었네. 좋다. 유력 가자. 안올 생각. 파마 약장에서 위크가 되지. 후
그러니까 태원을 흡수한 타임에 승부를 봐야 된다. 혹시 다른 속성 스킬로 사탄을 공략하고 있다면 약점이 나온 타이밍을 봐서 공략하면 된다. 대신 일부러 흡수하는 데 유도시키는 게 좋다. 만날 순간 거의 끝이라고 해야 된다. 아, 아니야. 이걸로 마무리 지어도 못하간다, 주인공. 만화의 성각. 이겼다오. 이 팀 최강의 보스를 이겼다. 사탄의 화물. 사탄의 원인, 근원적인 존재 현상 결국 이 게임에서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약간 아쉬운 면은 있다. 결국 생활품은 아직도 뒤에 위에 누가 뭔가 더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드디어 진 여신전생 5 덴장설 복수 여신편 이제 완결이다. 상당히 재미있었다. 마지막으로 카무이 보고 가자. 여러분 모두 시청해 정말 감사한도. 나카마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 설명에 있는 블로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소개해드릴 내용들도 있으니 부디 방문해주세요. 채널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셔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